너희 자식 너 미쳤어? 너 돌았냐? 어? 너 제정신이야 지금? 어? 너 안 되겠어. 나랑 오늘 얘기 좀 해. 너 따라 나와. 너 왜 안 따라 나와 지금? 어? 태민아. 예, 팀장님. 연기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할 거면 쉽게 어디 가서 좀 제대로 배우고 하든가. 어? 뭐야 씨, 쪽팔리게. 이거 연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어, 이거 연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팀장님. 이거 아유. 아, 생쇼하지 말고 그냥 냅둬 인마. 어차피 우리 팀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으니까 어디 가서 잠을 쳐 주무시든지 어쩌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놈은 필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공과 사는 원래도 구분 못했는데요. 뭔가? 잠복에 탐문에 24시간 36시간 제 생활은 원래 없었는데요. 그래서 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는지 언제 나를 찾았는지 그런 것도 까맣게 모르고 살다 이제 와서 뒷북치는 건데요. 분명히 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걔 누군데요? 있어요. 그 여자가 자꾸만 전화를 해. 날 죽이려고. 못 오게 해주세요. 제 근처에 못 오게 해달라고요. 네? 혹시 이런 여자 본 적 있어? 여자야? 이거 사람이야? 꿈에서 본 여자 차에 치였는데 일부러 뛰어든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 꿈에 나온 여자를 내가 봤냐고 지우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희주가 아니었는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뭘까? 꿈속 그 여자 말. 나 진짤까? 그리고 아까 그 집 어딘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다시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지 않으려면 뭐라도 열심히 떠올려봐요. 여기다. 저번에 왔던 곳. 진짜 찾아온 거예요? 진짜 여기 있는 거죠? 오, 처음 본 장소를 한 번에 정확히 기억했네요. 대박. 밥 같은 거 잘 안 먹고 다니죠? 먹어요. 컵밥, 컵라면. 어제 본 그 여자 사랑하던 사이였어요? 헤어져서 그렇게 찾아다닌 거? 뛰어내렸어요. 6개월 전 한강에서. 미안해요. 내가 별걸 다 물었네.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 꿈에서 하고 간다고. 그거라도 듣겠다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네요. 난 어제 그쪽에 본 상황 그대로예요.
됐어요. 서로 그렇게 보지 말고 먹자고요. 여기서라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